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제 2017년도 제 61회 위험물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고온에서 용융된 유황과 수소가 반응하였을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은 유황하고 수소가 반응을 했다. 그죠? 유황하고 수소가 반응했다. 발열을 하면서, 그죠? S가 유황이죠. 그죠? 수소라고 하면 우리가 H2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H2S, 그죠? 유화, H2S, 황화 수소가 생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1번은 답은 1번. 발열하면서, 그죠? 열을 발생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그죠? 허위로 한 경우에는 우리가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그죠? 간이 저장된 거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통기관의 지름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잘못되었죠? 그죠? 통기관의 지름은 우리가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한다. 요게 우리가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옳은 것을 골라라.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상이 아니라 2m 이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35도가 아니라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제1류 위험물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갑오는 황 선생의 첩, 유 철마금인이니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은 황백산, 그 다음에 철호,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철분은 지정 수량 500kg, 금속분도 지정 수량 500kg, 마그네슘도 지정 수량 500kg. 그래서 유황은 우리가 100kg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순수한 과산화수소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70 중량 퍼센트 농도의 과산화수소와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순수한 과산화수소의 녹는 점은 더 낮고 끓는 점은 더 높다. 잘못된 말이죠. 그죠? 말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과산화수소의 녹는 점은 더 높고, 끓는 점은 더 낮다. 그죠? 순수한 과산화수소. 그렇죠? 그 다음, 순수한 과산화수소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모두 더 높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순수한 과산화수소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모두 더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 과산화수소에 대한 성상에 대한 내용이죠.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우리가 제6류 위험물, 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할로겐 간 화합물, 이와 같은 것들을 제6류 위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정수량은 전부 300kg. 그 다음에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하면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인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ALP를 우리가 인화 알루미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LP. 위험물은 안전관리법령상 지정 수량과, 그죠?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하고 우리가 H2O하고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되면, 그죠? 이것은 우리가 AL, 가로 열고 OH가 3 이렇게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pH3, 포스핀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포스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산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인화 알루미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을 이렇게 쭉 끄집어내어 보니까, 그죠? 뭡니까? 여기에서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수소화물,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염소와 규소화물, 여기에서 금속의 인화물, 그죠? ALP, 그죠? 금속의 인화물. 요게 금속이죠. 그렇죠? 금속의 인화물, ALP.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겐이라고 하면 이 포스겐은 CO, Cl2 이것을 우리가 포스겐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스겐은 아니죠. 포스겐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핀이 되는 것입니다. pH3 포스핀. 그러니까 이것은 나머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지정 수량은 우리가 300kg에 해당이 되는 그죠?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